마음의 소요를 가라앉히고 싶을 때 찾아가고픈 곳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인생을 살았지만 이들이 모인 곳은 덕유산자락 사과밭. 그냥 단순히 일이 아니라 수행으로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속세에 끈을 놓고 자신과 마주하는 스님들을 만납니다. 나를 알아야 다른 사람을 알 수 있으니까요. 잘 살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 해요. 그 길이 나에게 가는 길이면 좋겠습니다. 백두대간의 한 줄기를 이루는 덕유산 자락에 있는 삼봉산. 부드러운 산세가 품어주는 이곳에 비구니들이 모여 사는 선원이 있습니다. 생각을 멈추면 자연이 말을 걸어오는 곳이지요. 너무 창피해서. 한번 이뻐야 할게. 토마토 따로 가다 보니 소꿀을 준비 못해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곳. 오늘은 함께 송편을 빚고 있으시네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 속 끝에 놓으면 어떨까 싶네요. 스님, 몹시 시장하셨나 봐요. 만들었어요. 만드신 것보다 드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따뜻해요. 지금 따뜻해요.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드시는 게 또 많아요. 만약에 배고프면 일할 때 판단 은정 안 되는 거예요. 아. 채우면 아, 판단 정확히는 안 해요. 선원을 이끌어 나가는 진경 스님. 네. 9년 전 말레이시아에서 온 회월 스님. 무용을 전공했던 혜정 스님. 대학을 졸업하고 출가한 막내 회열 스님. 사람마다 각자 인식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른 걸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내력은 달라도 지금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요. 아침 예불을 올린 스님들이 분주합니다. 네, 어디 가시려고? 사과밭. 네? 사과밭으로. 네. 뭐, 우리 여러 가지 밭이 있어요. 저기 야채 밭을. 그리고 고추 밭, 수박 밭, 사과 밭. 오늘은? 오늘 사과 밭. 지금. 농산일은 스님들에게는 수행 중 하나죠. 네. 3년 전 심은 사과 나무가 이렇게 잘 커주었습니다. 사과를 따실 때는 사과가 방향이 이렇게 돼 있죠. 아, 네.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당기면 안 되고요. 오, 이렇게 당기면 네. 다 흔들리잖아요. 예. 이게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는구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네, 오른손으로 잡고 해주세요. 네. 네. 그리고 네. 이게 물기가 있기 때문에 네. 바꿔줍니다. 네.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방향이. 네. 그러니까는 얘를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런 방향으로 있으니까 반대 방향으로 빼주는 거죠. 잡아서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일은 스님들에게 어떤 가르침으로 다가올까요? 그 나무 저희가 한 개에 한 그루 심으면 여기 지금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많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저희 그 불교에서 인과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원인은 한계가 있지만 그 결과는 무한하다. 그런 것도 이제 스님께서 법문해 주시면 이제 저희가 이게 그냥 단순히 일이 아니라 수행으로 생각하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절이 오고 가는 것을 덤덤하게 바라보는 수행의 날들. 어쩌면 사과를 수확하는 일도 스님들에게는 깨달음의 순간이 아닐는지요. 선원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나눠 먹으려고 심기 시작한 사과나무. 가을이 스님들 곁에 와 있습니다. 하루 두 끼만 드시는 스님들에게 사과는 간식 중 하나. 말레이시아에서 온 회월 스님이 오늘따라 유독 바빠 보입니다. 이거 뭐 하시죠? 나일론. 여기 따뜻하게. 난로에 불을 피우는 데는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위에 빵 뜰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워서 그냥 뭐지? 그거? 2조? 2조? 뭐지? 2석? 2석 2조인가? 회원 스님은 선원의 집빵사. 쌀가루에 사과와 견과류를 듬뿍 넣어 오늘은 사과 쉬폰 케이크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이렇게 돼요. 견과류 들어가니까 단백질이 근데 조수엔에는 그런 단백질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런 세수 밖에서 그런 단백질 없어서 그래서 이거 먹어도 배가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맛있게 구워지기를 기다려봅니다.